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부부가 아니신 분, 혼자 사시거나 또는 이혼의 아픔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부모님의 부부를 생각해서 또 앞으로 자녀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의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다 원하시죠? 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진부하거나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가정과 부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서점에 가보면 그 어느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진열이 되고 그리고 다 뒤로 걷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 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 없이 가정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눈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정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맺어주심으로 시작이 됐듯이 우리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딸을 참 애지중지 길렀고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자기의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음악을 전공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 분의 어려서 이루지 못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주 음악가로서 잘 자랐지만 대가지 불이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이 깨진 거죠. 딸만 위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외면하면서까지 딸에게 매달렸었는데 그 딸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행하게 살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이혼 위기에 있는 그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아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엄마와의 관계도 딸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아이들이 가장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아이들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정말 지도자가 됩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자녀 교육 잘하고 싶다면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엄마 되는 것, 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일 때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똑같지만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계명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부부 문제는 늘 상담해 보면 그때마다 느끼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는 그런 교우들의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사랑하라.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아내는 순종하겠다고 남편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부부 행복의 비밀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꼭 요 날짜에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날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날 결혼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잘 사나, 우리 가정이 잘 되나,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이 자기는 결혼할 때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 그러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네? 결혼식 할 때 안 했으면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아,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약속하라고 하셨으니 지금 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열쇠를 쥐어준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은 남편이기 이전에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지요? 칭찬받을 때,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하게 느껴지는 존재, 무시당할 때 가장 불행하게 느껴지는 존재,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다 남자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문제는 아내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 나밖에. 남편 잘못한 거 지적해주고 고쳐줄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게 나중에는 잔소리가 되고 나중에는 면박까지 줍니다. 잘 살아보자는 거고 남편 잘 되게 해보자는 거지만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죽었습니다. 아내에게 지적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내의 잔소리 듣고 완전히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 죽으면 남자 죽은 거예요. 네. 결혼하는 딸에게 애초에 확 잡아야 돼. 그는 딸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인 폴 세잔느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답니다. 무명 시절에 그가 작품 활동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렸던 그림을 그냥 다 구겨서 바닥에 내버리고 그리고는 화실에서 나가버림.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남편이 그렸던 그림을 정성스럽게 다시 다 펴서 그리고 화폭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들어온 세잔네는 자기 화폭에 구겨버렸던 그 그림이 다시 펴져서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잔네의 유명한 그림 중에 상당히 많은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런 아내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끝까지 지지자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그런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남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의 장점은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고 남편의 단점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적하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남편이 확 바뀝니다.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제가 어느 분이라고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힘들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늘 사모님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할 때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아, 그 사람이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현관에서 도대체 누구가 아내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뇌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남편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게는 그 남편의 단점, 부족한 점, 잘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내는 말 안 하면 죽잖아요. 말은 해야죠. 하나님에게 하라는, 남편의 잘못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사랑학교라는 책에서 어느 날 고등학교 풋볼팀 시상식에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상을 이렇게 받는데 아마 학교에서 그런 배려를 한 건지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상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이런 상을 받은 그런 선수는 정말 연단에 올라올 때부터 벌써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귀해 보이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들리는 그런 순간이었고 장려상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상을 받는 선수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선수는 자기가 받은 상이 뭐 별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바닥만 쳐다보고 그래서 코치가 악수를 청하는 것도 몰라보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쑥스러워하는데 아 환호성과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마치 최우수상 선수 시상할 때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족이 되는 것 같더라.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 장려상 받는 이 선수가 호명이 되어서 연단에 올라가니까 좀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게리 토마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 뭐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렇게 좋으네요. 뭐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잘한 거 있으면 좀 주변 사람들이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걸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해주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항상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격려해 주고 싶고 그리고 힘을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어디서 말씀을 전할 때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슨 천년 기념물 보듯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살길래 어떻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사느냐.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예수님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제 아내의 믿음이고 제 아내의 소원이고 제 아내의 기대이죠. 남편이 나에게 예수님 같기를, 그렇게 남편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남편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남편을 세워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남편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새벽기도 안 해요. 성경 절대 안 읽어요. 술도 마셨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남편은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올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을 만나보면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아내는 다 죽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는데 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자기식대로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또 고등학교 동창도 사랑합니다. 축구도 사랑합니다. 직장도 사랑합니다. 직장에 있는 미스킴도 사랑합니다. 아내도 사랑합니다. 참 남편은 속도 좋아요, 그죠? 다 사랑해요, 다. 그러니 아내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우기니 아내가 속이 터지는 거죠.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십니다. 흠과 주름 투성이죠.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다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했어요? 누구 책임이지요? 남편 책임. 아내의 허물이 있어요? 누구 책임이지요? 다 남편 책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함께 살아보면 아내에게도 티와 주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육아에 힘써야 되고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러면 헐렁해진 스웨터를 입어야 되고 무릎이 튀어나온 그런 바지를 입고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거죠. 그런 어느 순간에 잘 꾸미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여인을 지나가는 길에 보거나 또는 TV에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때 아내의 마음은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아내의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나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해 줄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때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라는. 당신의 허물과 티와 주름, 그 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남편이니까. 남편이 되겠다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유명인이 결혼을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왜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러면 이 여자 때문인가 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 아닙니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죠. 어느 남편이 아예 목사님 저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떻게 아내의 잘못을 내가 다 뒤집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 되면 안 돼요. 동물은 못 돼요. 절대로 아내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먼저 적용할 사람이 아내입니다.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의 눈으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제 아내를 보시는 것이 어떤지 크게 느껴져요. 제 눈으로 아내를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주님이 제 아내를 보시는 눈, 그 눈으로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은 얼마든지 아내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딸에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딸이 어디 가서 뭘 잘못했을 때, 쩔쩔맬 때 아버지 똑같이 할 겁니다. 달려가서 그 쩔쩔매는 딸을 뒤에다가 감추고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딸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결혼식 때 사위에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자네가 사랑해 주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자네가 사랑해 주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더 귀해요? 딸이 더 귀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내가 더 귀하죠, 아내가. 딸은 자녀지만 아내는 한 몸이잖아요. 아, 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요셉 집사님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루는 아내가 아파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회개하며 울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아내를 향하여 이 마음이 옵니다. 아내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침실의 정결함,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 이성에게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 여러분, 언젠가 배우자와 사별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점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귀한 것, 마지막까지 가는 것, 부부관계입니다. 사별의 순간에 여러분, 부부의 침실의 이 정결함을 깨뜨린 사람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사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친밀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후회를, 정말 후회를 남길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배우자와 사이에서의 정결함을 깨뜨린 거예요. 배우자가 고통스러운데 한 몸이면서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살다 보면 안 하기가 어렵지만 이 부부싸움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절대로 부부싸움은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가 없어야 됩니다. 한쪽이 이겼다면 다른 쪽은 상처를 받은 것. 한 몸인데 한쪽이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쪽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부부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싸우면 항상 자기가 이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웃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지혜입니다. 거의 성경에 기록해도 될 만한 말씀이에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당신이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인데 내가 나와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여러분, 부부 싸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명심해야 돼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뭔가를 해볼 의욕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해요. 지치고 이제는 낙심되어지는 절망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면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과 말,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굉장히 무덥죠. 그러나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워도 우리가 겨울 옷, 겨울 이불 버리지 않습니다. 겨울이 올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남편은 사랑하게, 아내는 순종하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분명히 믿으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나온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서셨어요. 그리고 종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부부관계 완전히 바꿔주실 걸 진짜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이 우리 부부를 바꾸셨고 우리 가정을 바꾸셨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결혼식 주례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이 지켜질 거라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했다는 말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싸우면 헤어지는 거죠, 싸우면. 근데 결혼한 사람은 싸워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결혼이 우리 사랑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 안 될 가정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관계를 정말 말씀의 기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간절하며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소서.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소서. 부부관계가 새로워지면서 가정 전체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바꿔지게 주소서.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하나님 일일이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정결함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에 약속했던 것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배우자에게 행복을 요구하며 서로 마음 상처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았던 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모든 주장과 고집, 원망, 마음의 상처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순종하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힘이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들 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더욱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하나 어떤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병든 몸을 주님의 손에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가정 안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 하나님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어려운 재정의 형편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해주소서. 새롭게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오토 윈비어 씨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소서. 그 가족들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부부 생활이 복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부들은 부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감히 없는 사랑의 겨워 불 한 몸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